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준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아쉽죠. 관중이 그렇게 많은 데서 하다 보니까는 압박감이 너무 심해 보여서 좀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패배란 정말 슬프구나. 마음이 아팠습니다. 아픈 거구나. 좀 이제 함성 소리도 들리고 좀 처음이었어가지고. 네, 두 번 다시 지고 싶진 않습니다. 그래도 MSI 하면서 좀 저 자신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리그마다의 정글러의 특징이나 뭐 플레이 스타일 같은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 MSI 좀 기대했던 것보다 아쉽게 끝났는데 그래도 충분히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MSI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롤을 바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딜이 하이퍼 킬하는 역할을 많이 맡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온딜이 중요해지면은 좋죠. 제가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 6-4 정도로 구멸시가 없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엔 고스트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. 저희 바텀이 요새 들어서 이제 좀 되게 안정적이고 잘 하거든요. 다 패고 롤드컵 가야죠. 그게 구마요시 선수의 그 독보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뒤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주 상남자입니다. 감사합니다, 고스 선수. LCK의 T1의 바텀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MSI의 T1 바텀 정도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MSI 지고 왔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스프링 때 T1 상대로 항상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뒷심이 부족해서 진 경기가 되게 많았는데 스프링 때 저희가 2-1로 두 번을 이겼더라고요. 그래서 2-0이라는 스코어를 못 만들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T1이랑 대회에서 만나면은 뭔가 이상하게 잘해져가지고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좀 더 경기장이 열기가 뜨거워져서 팬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. T1전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 농심 화이팅! T1 화이팅!